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북에서는 전체 전공의의 86%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진료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전공의 189명 중 90%에 가까운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전북대 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바쁘게 오가야 할 병원 로비가 한산합니다. 위급 환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응급실에서도 역시 전공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신 교수급 전문의 8명이 사교대 근무에 투입됐습니다. 가족이 이식이 아파버리면 응급실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면 어떡하라고 불안감이 들지요. 또 위급한 상황에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도 많죠. 좀 아픈 곳이 많다 보니까. 수술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수술실의 필수 의료 인력인 마취과 전공의들이 없어 20개 수술실 중 40%가량만 가동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도내 수련병원 7곳 전공의 399명 중 86%인 342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대병원 전공의 189명 중 162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예수병원의 전공의 77명 중 27명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병원들은 중증 또는 응급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한 상황. 하지만 집단 행동이 길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과에 따라서 진료 축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차후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가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는 연일 강경한 반응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의사 공급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연간 2천 명 증원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천 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한편 전북의사회 소속 의사 200여 명은 오는 20일 의대 정원 계획에 반대하는 투쟁을 예고해 당분간 지역 의료계에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